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이어져온 2021 희망TV 다시 만난 아프리카 애들 진행을 맡은 박미선입니다. 23년 동안 희망TV를 통해서 그동안 지구촌의 가난과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생긴 여러 가지 기적을 제가 눈여겨봤었는데요. 오늘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한 순간을 함께할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희망TV와 가지고 인연이 깊은 분이세요. 늘 사랑과 또 아이들에게 너무 애정을 갖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시는 배우 이광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의미 있는 시간 또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현재는 20만이 넘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너튜브 스타세요. 조원희 선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축구선수에서 동네 축구선수로 열심히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조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원입니다. 와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꽤 유명한 분이신데요. 케냐 현지 방송국 PD로 맹활약 중이시고 또 아프리카 현지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송태진 작가님, 일명 송태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프리카를 알리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송태라고 합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팔고 있는 이 상인들을 만났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딱 와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여기 완전히 거의 뭐 여기 지금 망고나무가 있는데 이 망고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었어요. 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 띄어서 우리 조원 선수 먹여주고 싶어요. 잡숴보실래요? 플라스틱 만날 텐데. 사실 장식품을 보고 좀 되게 많이 놀랐는데요. 이게 쉽게 구하기 어려운 장식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아프리카 가면 저런 장식품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멋있고. 제가 장소 선택도 아주 좋은 곳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나 봐요. 또 나름 이 장소가요?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10년 넘게 봉사를 하시면서 모았던 것들이라고 해요.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매출 전부를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신다고 합니다. 2021 희망TV 코로나19 다시 만난 아프리카 아이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코로나19 얘기를 사실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아이들이 지금 뭐 사실 전 세계가 힘들지만 특히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작년 한 8월까지 케냐에 있었는데요. 제일 힘들 때도 계셨네요. 네.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케냐에 있었는데 그때 막 초반에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이게 무슨 다른 병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을 서로서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기도 어쩔 수 없이 저런 안내판이 서는군요. 그렇죠. 저게 지금 코로나를 멈춰라. 집에서 머물러 있어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이제 저분이 자전거에다가 저 판을 이렇게 해서 달고 보여드린 건데요. 글씨 뭐라고 써있냐면 뭐 정부의 말을 들어라.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집에 머물러라. 코로나는 실제 있는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예 질병 자체를 안 믿으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저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의 애국자시네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막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할 때 모습인데 저희가 교통체증이 엄청 심한 지역인데 늘 저렇게 물건을 팔아요, 장사꾼들이. 무슨 마스크를 무슨 뻥튀기 팔듯 도로에서 파는 것 같은데 지금? 길에서도 그냥 파네요. 근데 마스크도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 같고 완전 틀리네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과 비슷한 것도 있는데 저 때는 이제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스크가 품절이 됐어요. 마스크가 품절이 되니까 이제 아무거나 막 마스크 비슷한 거는 갖다가 파는 겁니다. 비싸게. 효과는 없는 마스크네요. 예. 저건 사실 청소할 때 쓰는 마스크인데 바이러스를 전혀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하니까 뭐라도 입에다 이제 가리고 싶어서 저렇게 하고 있고. 여기 마스크 멋있다. 여기는 이제 양복점이에요. 주로 결혼 예복 되게 멋있는 옷을 맞추는 곳인데 양복을 맞추고 나면 남는 그 옷이 천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천을 이용해서 깔맞춤 마스크를 제작을 해줍니다. 와, 저건 어떻게 보면 커스텀 마스크네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분들이 되게 패션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요. 너무 멋있죠? 되게 멋있는데요? 이렇게 타운 썰렁한 건 처음 봅니다. 이제 항상 차가 엄청나게 빨리 막히던 거. 이게 보니까 국내 상황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색다른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어떤 것일까요? 이제 역시 가장 심각한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역마다 이동 제한이 걸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직장을 많이 잃었습니다. 또 이 병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인다거나 하는 걸 안 하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계가 어려워졌겠네요. 그렇죠. 어떤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람이 69% 이상이다. 사실 우리가 늘 뭐 아프리카가 이렇게 봉사 가보면 생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보면 이 먹는 문제가 가장 큰 해결 문제점이었는데 네, 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뭔가 도움의 손길이 많이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냥도 걱정인데 사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우리가 그 이거 전에 만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 되고 궁금한...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이쯤에 저희가 첫 번째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죠? 내 친구는 네네. 아프리카 소식을 들고 온 희망이에요. 아, 희망이 제 집사입니다. 네. 자,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첫 번째 봉투부터 네, 찾아볼게요. 너무 궁금한데? 자, 궁금하다. 안녕, 형아. 일단 형, 형아면 저는 제외되죠. 네, 사실 저는 왠지 저일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형아라고 제가 킹스리 친구 만났을 때 혹시라도 알려줬었거든요. 아, 형아란 말을 형아를 알려줬었어요. 진짜? 네. 안녕 형아. 설레이기도 합니다. 설레세요? 너무 설레요. 진짜. 누구한테 온 소식일지 함께 보시죠. 뭔가 축구공과 축구화가 있는 거 보니까 어머 사진 묻혀놨어요. 절대 처음 가보신 거예요. 처음 갔었어요. 근데 처음 갔었는데 정말 좀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친구들 저기 하던 친구 저기 있네요. 근데 애들이 저렇게 맨발로 아니 근데 축구장이 축구장 같지가 않아요. 저 맨발로 뛰는데도 그러게. 전혀 아파하지 않고 어. 보세요. 어. 이런 걸로 지금 여기 발바닥을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와 약간 진짜 이시안 같아. 저 몸도 그렇고 아 뛰는 폼 밸런스 다 좋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슈팅 부졌죠. 비슬리 레아 시스 비포 뭐 미사 디트윈이나 크라크라 뭐 뭐보 아 여기 뭐 필수 여기 메포다 Nice to meet you. Wow. My name's Joe. 我三那我能说三不过。不然怎么？我说三，现在什么不提说，那也没事。那我们现在打球，什么都。Let's go together, game. Okay. The game. Yes. Okay. Let's go. One, two, three, fight. Let's go. 제가 영어만 더 잘했으면 좀 더 좋아. 영어 안 해도 예. 네. 네. 통하는 게 있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킹스, 킹스, come on, 킹스.
저 봐봐. 지금 다행이다. 아, 다쳤어, 다쳤어. 정강이, 정강이. 네. 정강이. 어이구. 골맞네. 축구로 이제 상처가 맨 처음에 났대요. 네.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 곰고 곰고 골마서 저렇게 심하게, 네, 상처가 또. 뭐 자기들 손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와줘야죠. 나 믿어.